예, 시집순이니까. 자, 이 남자 사주니까 우선 이제 처궁을 차지해야 된다. 처궁이니까 자가 처궁이니까 신자진 사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처궁이로 보면 된다. 그래서 자 임신 진인데 이렇게 임신 같은 경우는 간지가 서로 생관계죠, 생관계. 응? 간지가 생관계일 때는, 이렇게 간지가 생관계일 때는 두 사람을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본다. 동일인이라고 본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간지가 이렇게 생관계일 때는 무조건 같은 거로 본다. 같은 거. 그러면, 이 처궁이고, 처성을 보니까, 무토일간이니까 재다, 재, 재. 그러니까 결국은 신, 자, 진도 되고, 또, 진우에 있는 갑목도 처성인데, 정성이 아니죠? 아, 그냥 도하다, 이렇게. 갑목이 처성이면 어떻게 보면 미토도 처성이라고 볼수 있다. 또 이게 관인데, 남자의 관은 또 뭐죠? 자식이잖아, 자식. 남자의 관은 자식이야. 자식성이 갑기압으로 자식궁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요 갑목에 고가 있죠, 고.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자식 고다. 자식의 무덤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자식의 무덤을 가졌는데 자식이 자식 무덤에 이르렀죠. 아, 이 자식 하나 날렸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궁에 갔는데 날려갔다. 어쨌든 첫 부인은 진중 계수가 첫 부인이 되는 거예요, 첫 부인. 또, 자진압으로 여기 이르렀으니까. 그러나 운이 안 좋으면 이혼은 된다. 그리고 또 임신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또 자수가 세 번째 부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가 세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처잖아요, 처. 이 처궁이에요, 처궁. 처궁이면서 또 처성인데, 이렇게 처성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자식궁이죠, 자식궁. 자식궁인데, 무토의 양인입니다, 양인. 무토의 양인이 미예요, 미. 양인이라는 것은 저기 그 겁제를 얘기하는 거죠. 겁제. 그래서 미토는 무토의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은 뭐예요? 칼, 총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수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게이 자미천. 이 자미천은 자식궁에서 자기 처궁을 때렸죠. 처를 때렸어. 자식궁에서 처를 때렸어. 그러니까 자미는 자식궁이 뭐를 깼어요? 처궁을 깨버렸어, 처궁. 자식궁이 처궁을 깨면, 근데 양인이로 깼으니까 이 사람은 자식을 낳다가 부인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식을 낳다가 부인이 죽었다. 그래서 자식궁이 자식 처궁을 천개하면 부인이 자식을 낳다가 죽는다. 또 자식이 자식궁에 이르는데 거기에 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식 하나 잃는다.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궁에서 자식 처공을 치면 그 자식을 낳다가 부인이 하나 죽든지 또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인궁하고 천관계면 원래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궁하고 이 처공이 이렇게 천관계면 원래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데 거기에 자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어서 데려온 자식이다. 이렇게 봐. 뭐 이거 부부관계니까 일단은 부인이 세 명이구나 이렇게. 왜 처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이제 자식을 가지고 이 사주를 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자식을 낳는지 못 낳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또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자식에 대한 문제는 이 자식에 관련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뒤로 미루고 그 자식 관계에 대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 남자 사주니까 이제 처궁을 찾으면 처궁. 항상 처궁,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볼 때는 궁과 성관계를 봐야 돼. 궁과 성관계를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그 부부관계를 알 수가 있다. 처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성을 찾으니까 처성을 찾으니까 또 해다. 응?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배우자 궁에 정성이 있을 때는 합충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합충형파가 있으면. 근데 합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 합을 누구하고 했어요? 비겁하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조는 일단 혼인관계에서 안 좋다. 또 이 사주를 보면 재는 하나인데 재는 한 개인데 비겁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더라. 이런 사주를 뭐라고 그래요? 비겁쟁처 사주다. 비겁쟁처 사주다. 반대로 따지면 이 여자 주변에는 다 비겁이 많죠.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재가 많으면 뭐야? 남자가 바람둥이라고 그랬죠. 어? 여기는 남자 여자는 하는데 남자가 주변에 많아. 이거는 이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분도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바람기가 있다. 왜? 비겁하고 다 합을 하니까. 비겁하고 합을 하니까. 근데 이 여자는 또 이게 이제 이 남자 사주에 이렇게 비겁이 왕하고 재가 하는데 이 재가 약하죠. 왜? 생해 주는 게 없어. 생해 주는 게. 이 신금은 생을 못 해요. 왜 생을 못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극 관계를 나중에 제 그 기초 이론을 공부하면 이 생극 관계에서 자세히 설명해야겠지만 이와 같이 극을 받잖아요. 극을. 조토 위에 있는 서 극을 받는 데서 약한 금은 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해수를 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하더라도 옆에서 상해야지 이렇게 천간을 지지로 생을 안 돼요. 그래서 생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은 부인이 주변에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아주
약하다 약해. 약한데 비겁이 이렇게 쟁부해갖고 이게 그냥 주변에 바람 피우니까. 이런 사주는 설령 그 여자가 바람을 안 피우더라도 남자가 의처증이 있습니다. 의처증이 생겨요. 의처증. 남자가 의처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만나면 그냥 너 무슨 짓 했지? 그러면서 그 남자하고 뭐 어? 연애했지? 하면서 두드려 패는 거야. 두드려 패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사주에 비겁이 왕하고 재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마누라를 때리는 사주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왕하고 재가 약한 사주는 폭력 남편이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사주는 폭력 남편 사주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폭력 남편 사주. 이렇게 사는 여자들은 근데 두드려 맞고 줘서 또 많은 살잖아요. 이 비겁이 강하니까 또 밤일은 잘해줍니다. 밤일은 잘해줘. 남자가 신체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두드려 맞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는 또 마누라가 그냥 또 남편한테 잘해주는 사주. 이런 사주가 그런 형태가 이런 사주예요. 그런 형태. 두드러 이 여자는 또 두드러 맞으면서도 또 남편하고 사.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도울 사람이 없자.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오갈 데 없으니까 두드러 맞고 사는 사주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이런 사주도 다 이 팔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팔자 속에. 참 묘한 사주입니다. 묘한 사주. 여자분들은 딸 시집 보낼 때 이런 사주에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 그 궁합 봐야 돼, 궁합. 반드시 여러분들 결혼을 시킬 때, 딸 결혼 시킬 때, 그, 남자 사주를 봐야 돼. 이런 사주한테 시집 보냈다가는 맨날 두드려 맞고, 막 우리 딸 두드려 맞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 아,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그 일반인들은 이런 역학을 배워서 그걸 활용해야 된다.